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튜브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엑시엄 36.5 이너블레이드를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엑시엄의 36.5 아우터 블레이드를 주력으로 지금 한 1년 정도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36.5 블레이드부터 좀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엑실륨이라는 특수 소재의 사용입니다. 이전에 리뷰해드렸던 정형식의 아이스크림 새로운 버전 엑실륨 버전도 엑실륨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반발력과 더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365 사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너의 사용자들 또 이 365의 그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너 버전을 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라켓입니다. 네, 우선 패키징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제 이전 365와 동일하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65 딥 임팩트 ALX I 해가지고 이너 버전으로 I가 붙은 걸 보고 볼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조금은 튼튼하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내구성인 부분에서 이 패키징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외관 같은 거는 다 비슷합니다. 뭐 거의 다를 점이 없고 이 겉에 카본을 보면 엑실륨 오렌지 색깔에 엑실륨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은 이 블레이드의 디자인이 빨간 색깔로 배치되면서 조금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블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라켓은 제가 아무래도 365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제가 시타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 코치님을 통해서 시타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는 타워2라는 점착 러버를 사용했고요. 후면에는 오메가 7 아시아를 사용했습니다. 잘 나가는데요? 근데 소리가 조금 많이 뭉뚝하네요. 그러니까 톤이 낮다고요. 통통은 아닌데 조금 좀 묵직한 느낌이에요. 근데 공이 약간 좀 짧게 떨어지네. 반발력이 조금 약간 일단 일반적인 포인트 칠 때 약간 똑같은 라켓이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테이블 중간 정도 떨어지는? 중간에서 앞에? 네. 이게 아시아가 좀 소프트한가 봐요? 아니면 딱딱한가 봐요? 검은 거로 걸어봐야겠다. 확실히 조금 이거 조금 딱딱한 나바로 쓰셔야지 조금 더 공이 위력이 있을 것 같아요. 공이 러버가 라켓이 약간 소프트해서 러버까지 소프트하면은 좀 드라이브가 날릴 것 같은 느낌? 묵직해요? 좋아요. 근데 딱딱한 나바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그래도 이게 그냥 칠 때보다는 조금은 더 뻑뻑긴 하네요. 그냥 걸어줄 때는 소리는 그게 좀 더 경쾌했던 것 같아. 소리는 얘 뭉툭해요. 약간 덕덕 이런 느낌? 자.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엑시오미에서 약간 니타쿠 라켓이 약간 덕덕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네, 니타쿠 라켓이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덕덕거리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팡 하고 나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엑시옴 라켓 쳐봤던 것 중에는 가장 소프트한 것 같아요. 이게 느낌상 뭐 아이스크림이나 안지어이나 그런 거 몇 개 쳐봤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소프트하고 톤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울림도 좀 적고. 그러니까 확실히 감 자체는 되게 소프트하네. 소프트. 네, 맑고 약간 소프트하고. 그러니까 이너를 쓰는 거는 이제 잡아주려고 쓰는 거잖아요. 우선 총평으로는 아무래도 엑시옴에서 나온 라켓들 중에서는 가장 소프트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을 쳤을 때 굉장히 좀 라켓 자체가 하드하게 딱 쳐주는 느낌은 아니고 더 부드럽게 그래서 소프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DHS의 허롱5와
만약에 엑시옴 라켓이 가장 어떤 감각이 유사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365 이너가 제일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감각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확실히 이너인 만큼 이 아우터인 365 블레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을 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공이 묵직하거나 회전이 많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있죠. 대신에 아무 스피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스피드가 좋고 조금 더 강력한 라켓은 그만큼 불안하고 회전이 많이 먹지가 않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동일한 임팩트와 동일한 조건이 가정 하에 아무래도 묻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365 이너 라켓의 경우 뭐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밸런스가 되게 잘 맞고 모든 영역에서 다 평균 이상은 해준다. 그러니까 또 일부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그럼 다 좋으면 사기 아니냐, 너 광고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라켓은 이게 특성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365 같은 경우는 빠른 스피드와 반발력이 특색이 있고, 대신에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아이스크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감하고 회전, 묵직함이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색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조금씩 가지고 있으니까 좀 되게 대중적인 라켓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라켓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회전이 조금 뭐 몸으로 피지컬이 돼가지고 스피드는 낼 수 있어, 임팩트가 있는데 좀 더 강한 회전을 원할 수 있는데 좀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여성분이나 스매시 전형인데 내가 좀 더 강력한 볼을 원해? 라고 생각하면 또 반발력이 살짝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되게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는 좋은 라켓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라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36.5 이너 라켓을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시옴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라켓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65를 시작해서 휴고, 뭐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지금 이너, 그리고 곧 나올 이제 안지연 라켓,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뭐 비비드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라켓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고를 때 좀 사용을 해보고 사람마다 감각, 느끼는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이 묻히는 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좀 가장 추천드리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라켓을 구매하고 이 정보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또 많은 세세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엑시옴 제품 중에서 만약에 보시고 싶은 블레이드나 러버의 리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옴 제품이 아니더라도 제가 내돈내산을 해서라도 여러분들께 또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러버나 라켓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